자, 오늘은 이제 주기도문 강의 두 번째 시간인데, 지난 시간은 주기도문 서론 시간이었죠. 뭐 예를 들면 기도하는 자가 하나님을 어떤 대상으로 만나야 되는가. 그래서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요. 아버지로 만나야 된다고 말씀을 드렸어요. 이것은 주기도문에 대한 서론 겸 도입 부분이라면, 이제 오늘부터 본격적으로 주기도문 본론에 들어가는데 그 첫 번째 시간입니다. 주기도문 본론에는 여섯 가지의 청원이 있어요. 그걸 구분해 보면 이렇게 되어 있죠.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오며, 첫째. 두 번째는 나라의 임하옵시며, 세 번째는 뜻이 하늘에 이루어진 것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이다. 여기까지가 하나님을 향한 기도예요. 그리고 이제 네 번째서부터는 오늘날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옵시고, 그 다음에 다섯 번째는 우리가 우리에게 죄 지은 자를 사하여 준 것 같이 우리 죄를 용서해 주옵시고, 다섯 번째예요. 그리고 여섯 번째는 우리를 시험에 들게 하지 마옵시고 다만 악에서 구하옵소서. 이렇게 또 나머지 부분은 인간의 필요를 간구한 내용이에요. 그리고 이제 대개 나라와 권세와, 여기는 송영 부분이라서 청원 부분이라고 할 수가 없죠. 후렴구처럼 어떤 기도문이든지 이 부분은 그 당시에는 누구나 의례적으로 붙여왔던 후렴구입니다. 그래서 따로 주기도문 성경 속에는 이 부분이 원래 없어요. 그런데 우리가 주기도문을 만들면서 이 부분을 당시 관습에 따라서 첨가하여 붙인 겁니다. 자, 원래 주기도문은 이렇게 여섯 개의 청원으로 구성이 되는데, 첫 번째 세 파트가, 세 가지 종류가 대신 관계의 기도라면 나머지 세 개는 대인 관계의 기도입니다. 그런데 오늘 주보를 보니까 제목이 이렇게 되어 있어요. 기도의 순서를 뒤집어라. 솔직하게 저도 수많은 시간, 수많은 경우, 또 수많은 현장에서 기도를 하지만 늘 먼저 나오는 기도가 나의 절실함이나 필요가 항상 먼저 나옵니다. 그럼 어쩔 수가 없어요. 여러분들도 크게 다르지 않을 것 같아요. 인지상정이죠. 자기의 절실함과 어떤 다급함 내지는 필요가 기도 속에 먼저 나오는 게 맞습니다. 그런데 오늘 주기도문을 우리 이제 공부하면서 이 순서를 뒤집어야 돼요. 그런 차원에서 오늘 내용도 중요하지만 내용만큼 순서가 갖는 의미도 굉장히 큽니다. 여러분, 순서라는 것은 중요한 메시지예요. 우리가 보통 저 사람 경영을 잘한다, 그 기준이 뭡니까? 성경에서 이 경영이라는 단어가 등장을 하죠. 잠언서에 보면 마음의 경영은 나오는 경영이라는 단어가 있어요. 이 경영이라는 단어는 첫 번째가 무엇이 더 중요하고 무엇이 덜 중요한지를 구분하는 능력과, 또 하나는 그래서 뭘 먼저 하고 뭘 나중할지를 아는 순서를 정할 수 있는 능력을 합한 걸 경영 능력이라고 얘기해요. 사람이 사는 문제가 결국 다 두 가지에 걸립니다. 뭐가 더 중요하고 뭐가 덜 중요하냐. 이거 구분하지 못하니까 인생에 혼란이 오는 거죠. 또 하나는 그래서 뭘 먼저 해야 되고 뭘 나중에 해야 되냐를 결정하는 능력. 이걸 뒤집으니까 혼란이 오는 거예요. 여러분, 중요하다고 해서 꼭 먼저 하는 법은 없습니다. 중요하기 때문에 나중에 하는 일들이 참 많아요. 이렇듯이 순서를 결정하는 건 그 사람의 능력이에요. 주기도문이 이 순서가 굉장히 중요합니다. 페북에 어느 지인이 올린 글인데, 재미삼아 읽다가 제가 웃었어요. 야, 이게 정말 순서에 따라서 이렇게 의미가 달라지는구나. 그 글을 한번 발췌했는데 볼까요? 올려주세요. 제가 읽습니다. 결혼 전 남자. 솔직히 말할게. 정말 너무너무 좋아.
목 빠지게 기다리던 행복한 날이 내 인생에 찾아온 거야. 여자, 내가 당신을 떠난다면 어떻게 할 거야? 남자, 그런 건 꿈도 꾸지 마. 여자, 나 사랑해? 남자, 당연하지, 죽을 때까지. 당신 바람 필 거야? 뭐 도대체 그걸 말이라고 해? 여자, 매일매일 청소해 줄 거야? 기회 될 때마다. 여자, 당신 나 때릴 거야? 미쳤어? 사람 보는 눈이 그렇게 없어? 나 당신 믿어도 돼? 응. 여보, 이렇게 이제 애교를 피는 거예요. 근데 이거를 이제 결혼 후에 거꾸로 한번 읽어보십시다. 여보, 응? 결혼 후입니다. 여보, 응? 나 당신 믿어도 돼? 미쳤어? 사람 보는 눈이 그렇게 없어? 당신 다 때릴 거야? 기회 될 때마다. 매일 청소해 줄 거야? 뭐 도대체 그걸 마이라고 해? 당신 발 아플 거야? 당연하지, 죽을 때까지. 나 사랑해? 그런 건 꿈도 꾸지 마. 당신, 내가 당신을 떠나면 어떡할 거야? 목 빠지게 기다리던 행복한 날이 내 인생에 찾아온 거야. 한 글자도 안 바꿨어요. 그런데 밑에서부터 읽는 것과 순리적인 순서로 읽는 것과 의미는 완전히 달라요. 이 표현만 그럴까요? 모든 인생이 다 그래요. 어떻게 순서를 잡느냐. 그런데 마태복음 6장에 보니까 너희는 먼저 그의 나라와 의를 구하라. 그리하면 이 모든 것을 너희에게 더하시리라. 거기 먼저 구할 것이 있다는 거죠. 그 첫 번째가 오늘 간구입니다.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오며. 자, 이 말이 왜 첫머리에 등장을 할까? 우선 이 짤막한 한절을 우리가 조금 세분화시켜서 설명을 좀 시작하겠습니다. 우선 이름입니다. 성경에는 하나님에 대한 이름이 크게 두 가지로 쓰여집니다. 우선 방금 말씀드린 하나님이라는 표현이 나와요. 이걸 우리가 히브리 말로는 엘 또는 엘로힘 이렇게 부르기도 합니다. 하나님이에요, 하나님. 그리고 두 번째는 여호와 또는 원문에 가깝게 발음을 하자면 야외, 같은 표현이에요. 크게 이렇게 엘로힘과 야외, 여호와 이렇게 성경에 소개가 돼요. 참 아쉬워요. 사실은 히브리 원전을 보면 하나님에 대한 또는 여호와에 대한 설명이 다양한 이름으로 소개되는데 그걸 전부 뭉뚱그려서 엘로힘이나 하나님이나 또는 여호와로만 소개를 했다는데 참 아쉬움이 있어요. 그래서 우리가 성경에 나온 전체 하나님의 이름에 대해 소개할 시간은 부족할지라도 대충이라도 하나님에 대해서 어떻게 이름이 소개되고 있는가를 우리가 오늘 조금 살펴보는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우선 첫 번째, 첫 번째 하나님의 이름이 엘 또는 엘로힘입니다. 근데 이 말은 죄송하지만 하나님에게만 붙였던 고유명사가 아니에요. 이방신을 섬기던 사람들도 최고의 신을 나름 묘사할 때 엘 또는 엘로힘이라고 묘사하기도 했습니다. 그거를 우리가 보통 명사처럼 지금 쓰는 거예요. 하나님. 그런데 적어도 성경에서 이것이 하나님의 존재를 표시하는 이름이 되어서 쓰여질 때는 우선 세 가지 개념이 담아집니다. 창조, 능력, 권능을 얘기합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기도할 때 엘로힘의 하나님 이렇게 그냥 기도하는 것과 하나님이라고 기도하는 것과 벌써 실리는 비중과 무게가 틀려요. 엘로힘의 하나님, 그러면 벌써 하나님의 속성을 우리가 건드리는 겁니다. 하나님은 전능하시고 하나님은 능력이 있으시고 하나님은 창조주의 하나님이 아니십니까? 이렇게 하나님을 향하여 들어가는 거예요. 그러면 그 기도를 받으시는 대상인 하나님의 입장에서 다르죠. 그리고 두 번째, 하나님에 대해서 처음 들어보실 거예요. 엘
엘리온이라는 표현이 있어요. 엘리온. 이 말은 우주 만물, 보이는 피조 세계에서부터 보이지 않는 세계에서까지 가장 홀로 칭송과 영광을 받으시기에 합당한 하나님 할 때 엘리온이라는 단어를 씁니다. 우리가 기도할 때 그냥 하나님이라는 것과 이렇게 하나님에 대한 속성을 구체적으로 알아서 외워서 엘리온의 하나님. 그러면 이 피조 세계를 넘어 이 피조 세계에 이르기까지 존귀와 칭송과 영광을 홀로 받으시기에 합당한 하나님. 이렇게 기도하는 거하고 감 자체가 완전히 틀린 거예요. 세 번째, 많이들 들으셨을 텐데 엘샤다이의 하나님. 이 엘샤다이의 하나님이라는 말은 세 가지 개념이 담아져 있어요. 하나님은 복의 근원이 되시고 위로의 근거가 되시며 안위의 근거가 되신다는 고백이 속성이 엘샤다이의 하나님 속에 들어가 있어요.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일상에서 지치고 답답하고 답이 안 보이고 힘들고 외로울 때 하나님 앞에 기도를 하면서 그냥 하나님이라는 것도 물론 유의미하겠지만 조금 더 구체적으로 엘샤다이의 하나님. 이 고백 하나로 벌써 우리는 몇 가지를 고백하는 거죠? 하나님은 복의 근원이 되시고 나의 안위의 근거가 되시고 나를 위로해 주시는 하나님이 아니십니까? 라는 다양한 메시지가 하나님을 향하여 던져지는 겁니다. 그리고 마지막 네 번째로 이것도 처음 들어보셨을 텐데 엘 올람이라는 표현이 있어요. 엘 올람. 이 말은 하나님은 자신이 영원하시기 때문에 그분만이 우리에게 영원한 생명을 주신다는 뜻입니다. 자, 한번 복창해 볼까요? 따라서 해 볼까요? 엘로힘. 두 번째는 엘 엘리온. 세 번째는 엘 샤다이. 네 번째는 엘 올람. 기억이 안 나시면 이제 인터넷에 올려진 설교를 다시 한번 들으면서 정리를 해두면 기도할 때 굉장한 유익이 될 겁니다. 이제 다른 표현으로 넘어가십시다. 여호와라는 표현으로 넘어가세요. 성경에는 이 두 표현이 소개됩니다. 여호와, 야훼라고도 불리우는데 어느 학자가 이 하나님에 대한 이름을 연구하면서 시편 23편을 통해서 하나님의 이름을 설명하는데 기가 막히게도 이 시편 23편 안에 하나님의 이름이 다 나타나 있어요. 자, 어떻게 나타나는가를 한번 볼까요? 시편 23편 1절이 어떻게 시작이 되던가요? 여호와는 나의 목자시니. 이 말은 여호와 라하입니다. 라하. 따라서 해보십시다. 여호와 라하. 이 말이 무슨 뜻이에요? 여호와는 내 평생을 거느려 주시고 인도하시는 목자 되시는 하나님이란 뜻입니다. 여호와 라하. 그 다음에 두 번째는 여호와는 나의 목자시니 내게 부족함이 없다. 이 말은 따라서 합니다. 여호와 이레. 창세기 22장에 보시면 이삭을 대신하여 하나님이 번제물을 준비하시죠. 그때 하나님의 이름이 하나 설명되는데 여호와 이레의 하나님, 여호와께서 친히 우리의 모든 쓸 것을 필요를 준비하신다. 그러니까 그냥 맹숭맹숭하게 하나님, 여호와 하나님 이렇게 기도하는 것보다는 그 하나님의 이름 속에 담아진 일일이 자세한 속성을 건드려서 기도를 하면 들으시는 아버지의 입장에서도 어떻게 들으실까요? 진솔하게 우리를 전부 받아들이시는 거예요. 여호와 이레의 하나님. 그 다음에 여호와는 나의 목자시니 내게 부족함이 없으리로다. 그가 나를 푸른 초장에 쉴만한 물가으로 인도하시는 도다. 자, 안식으로 우리를 인도하신다는 말은 따라서 합니다. 여호와 샬롬. 예, 여호와 샬롬이에요. 우리 인류의 멀고 긴 험한 여정은 전부 무슨 싸움이에요? 하나님의 안식으로 들어가는 싸움이에요. 그래서 그분은 우리에게 유일하게 마지막 샬롬이 되어주십니다. 그래서 부활하신 예수님께서 두려움에 묶여있던 제자들 공동체에 나타나셔서 처음으로 선언하셨던
축복이 뭡니까? 너희에게 샬롬이 있을지어다. 평강이 있을지어다. 그 말이. 그래서 성령을 주시죠. 여호와 샬롬. 그분은 우리를 푸른 초장으로 쉴만한 물가로 인도하시는 분이세요. 그 다음에 네 번째로 시편 23편 3절에 보면 내 영혼을 소생시키시고라는 표현이 있어요. 자, 소생하다는 말은 회복되다, 치료받다 그 말이. 양들은 들판을 지나거나 박하의 험한 계곡을 통과하다 보면 맹수에게도 물어 뜯기고 벌에게도 쏘이고 곤충에게도 쏘이고 괴로움을 당해요. 그래서 온몸이 이 풀밭을 지나다 보면 상처투성이가 됩니다. 또 지독한 근시인지라 목자의 안내를 때로는 자의적으로 벗어나게 되어서 고랑에 처박히기도 하고 넘어지기도 해요. 지들끼리 또 싸우기도 해요. 아주 민감한 동물인지라 상처가 많아져요. 그때 내 머리에 기름을 바르시고 내 영혼을 소생시키시고 치료하시는 하나님. 그래서 이 하나님을 뭐라고 소개했는가 하면 여호와 라파. 여호와 라파. 한번 따라서 할까요? 여호와 라파. 지금까지 네 가지를 소개했는데 기억이 되나 안 되나 한번 테스트하십시다. 첫 번째 여호와 라하. 여호와 라하. 두 번째 여호와 이레. 여호와 샬롬. 시편 23편을 쭉 질서 있게 묵상하다 보면 이 이름이 다 걸려 올라와요. 그 다음에 네 번째가 여호와 라파. 다섯 번째 합니다. 2절에 보면 자기 이름을 위하여 무슨 길로 인도하실까요? 의의 길로 인도하세요. 이 치투케누 처음 들어보셨을 거예요. 여호와 치투케누. 그러니까 하나님은 우리의 뭐가 되세요? 의의가 되세요. 치투케누. 우리 히브리서 강의하면서 우리가 온전하게 되는 방법은 퍼펙트하게 무언가를 완전히 구비하는 어떤 옵션이 아니라 그랬어요. 누가복음 15장의 둘째 아들의 모습처럼 거짓골이 되었지만 망가졌지만 그 인생을 누구에게로 향하는 겁니까? 아버지의 집으로 향하는 거예요. 그래서 히브리서 기자는 12장에 온전케 하시는 이인 예수를 바라보자. 그 말은 예수에게로 향해라 그 말이. 그것이 우리가 온전하게 되는 방법인데 그것을 성경에서는 로마서 3장에 말씀하시기를 하나님의 한 의가 나타났으니. 누굴 얘기할까요? 하나님의 의, 그리스도를 얘기하는 거예요. 그 의가 어느 날 내 인생 속으로 찾아오셔서 우리를 그 의와 묶어주시는 겁니다. 그러므로서 우리가 의의 길로 인도되는 거죠. 예수에게로 향하는 여정을 얘기하는 거예요. 믿습니까? 우리는 스스로 조건을 갖춰 의로워질 수가 없어요. 우리는 일양한 단심, 일편단심, 그리스도를 향하는 싸움이에요. 그것이 진정한 안식에로 들어가는 싸움이에요. 그래서 예수님께서도 수고하고 무거운 짐진 인생들아 다 내게로 오라. 내가 너희를 쉬게 하리라. 그 안식을 초대하는 거죠. 하나님이 의가 되십니다. 여호와 치투케누. 그 다음에 여섯 번째로 시편 23편 4절에 보면 주께서 나와 함께 하심이라. 임마누엘, 즉 여호와 샴마입니다. 히브리 말로 여호와 샴마. 그 말은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신다. 하나님이 함께 하시기 위해서 아들 예수 그리스도, 이 하나님의 형상을 우리에게로 육신의 몸을 입히어서 보내시는 겁니다. 그래서 그분이 임마누엘로 우리에게 영원히 거주하시도록 되어 있는 거예요. 믿습니까? 그게 여호와 샴마. 내가 고독하다고 느껴질 때, 외롭다고 느껴질 때, 이제는 다 떠나고 아무도 없다고 느껴질 때 여러분들이 신음을 내뱉듯 하나님의 보좌 앞에 앉아서 기도할 때 하나님의 이름을 어떻게 불러야 될까요? 여호와 샴마의 하나님, 여호와 샴마이신 하나님,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심을 내가 지금도 믿습니다. 내가 호로울 때, 고독할 때 여전히 하나님은 나에게 여호와 샴마이심을 믿습니다. 이제 마지막 일곱 번째입니다. 마지막 일곱 번째로
원수의 목전에서 내게 상을 베푸시니. 이 상은 그랑프리를 얘기하는 게 아니라 테이블이에요. 승리한 자들이 가족으로 초대되어 다 같이 나누는 식탁을 얘기합니다. 이것은 승리자에게만 초대되는 영광스러운 자리예요. 즉 승리를 보장하는 겁니다. 그래서 원수의 목전에서 내게 상을 베푸신다는 말은 최종적 승리가 하나님께 있다는 것을 얘기하는 거예요. 승리가 뭡니까? 여호와 니시. 출애굽기 17장에 보면 이 말이 처음 만들어지죠. 도저히 넘볼 수도 없고 이길 수도 없고 싸울 수도 없는 대적인 아말렉과 이스라엘이 홍해를 막 걷는 그 광야에서 전쟁을 벌립니다. 대적이 안 돼요. 그런데 최종적 승리는 이스라엘 백성들이, 아니 하나님이 이기십니다. 그때 그 하나님을 모세와 여호수아는 뭐라고 노래하죠? 여호와의 니시가 되시는 하나님, 우리의 최종적 승리가 되시는 하나님, 믿습니까? 지금은 무너지는 것 같고 망한 것 같고 패배한 것 같고 끝이 난 것처럼 내 마음에 고통이 밀려올지라도 아직 여기가 끝이 아니다. 여기가 끝이 아니다. 그래서 사도 바울은 뭐라 그랬어요? 네로의 법정에 끌려서 사형 언도를 받는 순간에도 그날이 오면 의로우신 재판장이 내게 주실 것이니 내게만 아니라 주의 나타나심을 사모하는 모든 자에게도니라. 뭡니까? 면류관을 얘기합니다. 아직 최종적 판결도 아니고 최종적 승패가 결정난 것도 아니다. 내게는 더 궁극적이고 더 영원한 하나님의 심판과 하나님의 재판이 남아있다. 최종적 승리가 내게는 아직도 남아있다. 그 이야기를 하나님을 재판관이라는 표현을 통해서 멋지게 노래하는 거죠. 여호와니시, 여호와니시 하나님. 일곱 가지로 여호와는 소개될 수 있습니다. 자, 처음에 뭐죠? 여호와 라하, 나의 인도자가 되시는 하나님. 여호와 이레, 모든 걸 미리 준비하시는 하나님. 여호와 샬롬, 우리를 쉴만한 물가로 인도하시는 하나님. 여호와 라파, 내 영혼을 소송시키시는 하나님. 또 여호와 샴마, 언제나 나와 함께 하시는 하나님. 우리를 의의 길로 인도하시는 하나님. 여호와 지투케누, 지투케누. 최종적으로 여호와 니시, 마지막 승리를 우리에게 주시는 하나님. 여러분들이 이 하나님의 이름에 걸린 모든 속성을 구체적으로 알아 기도하고 들어갈 때 그 기도가 얼마나 힘이 나고 능력이 있겠어요. 그것이 하나님의 이름에 걸린 의미들입니다. 자, 그렇다면 이제 오늘 결론 겸 마지막 본론에 들어가서 이름이 어떻게 여김을 받으시오며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오며. 자, 이게 이제 어려워요. 물론 이제 저하고 말씀을 공유하는 가운데 거룩의 의미에 대해서 다양한 설명을 들었던 것 기억이 날 겁니다. 그런데 오늘 여기에 걸린 이 거룩히 여김을 받는다는 말은 사뭇 좀 의미가 다릅니다. 이거를 어떻게 우리 성도들에게 좀 여기에 담아진 의도대로 설명을 드릴까 고민하다가 오늘 자료를 보니까 좋은 성경 구절 하나를 인용을 해놨더라고요. 우리 민수기 20장을 좀 띄워주세요. 아주 정확한 예증이 되는 성경 구절인데 본문을 읽기 전에 이 대목은 아시는 대로 광야에 던져진 모세와 이스라엘 백성들이 물 때문에 다투는 장면이에요. 여호와께서 모세와 아론에게 이르시되 너희가 나를 믿지 아니하고 이스라엘 자손의 목전에서 내 뭐를 나타내지 않았다? 바로 이 부분입니다. 자, 이 거룩이라는 의미가 등장을 하죠. 그런데 뭘 어떻게 했기 때문에 거룩함을 나타내지 못했대요. 예? 앞에 보니까 너희가 나를 어떻게 함으로 믿지 아니하고. 그러면 그분의 이름을 거룩히 여기려면 어떻게 하면 될까요? 그분을 신뢰하면 돼요. 그분을 온전히 의지하고 온전히 믿는 겁니다. 아하, 여기서 말하는 거룩의 개념은 또 다른 측면을 갖고 있구나. 어떤 거예요?
그의 이름을 거룩히 여긴다는 것은 그분을 어떻게 한다는 뜻입니까? 그분을 온전히 믿고 온전히 의지하고 온전히 순종하는 걸 성경은 뭐라고도 한다고요? 그분의 이름을 거룩히 여기는 거예요. 믿으십니까? 자, 이게 아직 좀 이렇게 실감이 잘 안 나죠. 아주 기맥힌 본문 하나가 추가로 이렇게 설명을 할 수가 있는데 이 부분은 좀 중요하니까 우리 같이 좀 찾읍시다. 오늘 본문 다음 장이 7장인데 7절서부터 7장 7절서부터 소개를 좀 하겠습니다. 한 절씩 교독합니다. 구하라 그리하면 너에게 주실 것이요 찾으라 그리하면 찾아낼 것이요 문을 두드리라 그리하면 너에게 열릴 것이니 다 같이 시작. 구하는 이마다 받을 것이요 찾는 이는 찾아낼 것이요 두드리는 이에게는 열릴 것이니라. 너 중에 누가 아들이 떡을 달라 하는데 돌을 주며 시작. 생선을 달라 하는데 뱀을 줄 사람이 있겠느냐. 너희가 악한 자라도 좋은 것으로 자식에게 줄 줄 알거든 하물며 하늘에 계신 너희 아버지께서 구하는 자에게 좋은 것으로 주시지 않겠느냐. 앞을 보세요. 여러분 이 내용은 그 유명한 기도에 관한 교훈입니다. 자 그런데 기도는 항상 양자가 있게 돼 있어요. 대상이 있고 구하는 자가 있어요. 근데 이걸 뭘로 묘사했는가 하면 자식과 아버지 관계로 묘사를 했어요. 자, 두 가지 예를 들었어요. 이 자식이 아버지에게 떡을 달라고 요구하는데 돌을 줄 아버지가 있겠느냐? 악한 자라도, 악한, 못돼 먹은 아버지라도 좋은 것으로 주게 돼 있다. 또 한 가지 예를 들었어요. 생선을 달라고 그러는데 뱀을 대신 집어줄 아버지가 있겠느냐? 악한 아버지라도 좋은 걸 줄 줄 안다. 그게 본성이다 그 말이. 그런데 하물며 하늘에 계신 너희 아버지께서 구하는 자에게 구하는 대로 줍니까? 좋은 것을 줍니까? 구하는 것과 좋은 것은 달라요. 자, 보세요. 여기에 간격이 있어요. 구하는 것은 우리가 구하는 거예요. 그런데 좋은 것은 누가 주시는 거예요? 그러면 좋은 것과 구하는 것이 다행히 일치한다면 제일 좋은 그림이지만 대개 이게 일치합니까? 안 합니까? 에? 대개 일치하지 않아요. 나는 B가 제일 좋은 것 같아서 B를 구하는데 아버지가 볼 때는 더 좋은 A가 있단다. 그리고 B를 안 주시고 A를 주세요. 이건 우리가 구했던 게 아니에요. 그럼 우리가 구했던 게 아니니까 응답이 안 된 건가요? 더 좋은 곳으로 하나님은 아버지이시기에 응답한다 그 말이에요. 자, 그런데 나머지 한 절에 알든 모르든 문장 하나가 걸려있죠. 12절을 보시면 이렇게 쓰여져 있어요. 그러므로라는 접속사는 주로 용례가 언제 쓰여지는 거죠? 앞에 이야기를 전부 받는 결어 내지는 결론으로 쓰는 겁니다. 그러므로 무엇이든지 남에게 대접을 받고자 하는 대로 너희도 남을 대접하라. 이게 뭔 얘기입니까? 자, 이제 앞을 보십시다. 아, 그러면 기도응답을 잘 받으려면 남을 좀 잘 대접해야 되나? 그 얘기일까요? 이건 그 얘기가 아니에요. 하나의 비유입니다. 이 얘기는 이런 뜻이에요. 대접이라는 것은 이것도 상대 개념이죠. 자, 자녀의 입장에서 아버지를 아버지로 잘 대접하는 것은 어떻게 하는 게 잘 대접하는 걸까요? 막 껌 팔아가지고 연필 팔아가지고 꽁꽁 안 입고 안 쓰고 모았다가 이렇게 갖다 주면 아버지를 잘 대접하는 걸까요? 아버지가 소파에 앉아서 오랜만에 쉬면서 신문을 보고 있는데 그 발 아래서 초등학교 3학년, 4학년짜리가 형제가 둘이 앉아가지고 걱정을 해요. 형, 내일 아침은 어떻게 먹어? 학교 갈 교통비는 있어? 형제끼리 초등학교 3, 4학년짜리가 그렇게 걱정을 하고 있다면 신문 보다가 아버지가 어떻게 할까요? 얘네들이 무슨 소꿉장난을 하나? 들어가 공부해! 소리 빽지를 겁니다.
그거는 적어도 아버지에 대한 대접이 아니죠. 아버지에게 대해서 대접, 최고의 대접은 뭡니까? 아버지로서 그분을 신뢰하고 그분의 능력을 인정하고 그분을 믿고 그분께 맡기는 거예요. 그게 아버지에 대한 최고의 대접이에요. 그런데 자녀된 입장에서 그런 식으로 행동하고 살아가는 하나님의 백성들이 어마어마하게 많습니다. 말로는 명분으로는 공경을 해요. 그런데 실제 보면 걱정을 자기가 끌어안고 자기가 다 고민하고 있어요. 그건 하나님을 대접하지 않는 겁니다. 하나님을 욕되게 하는 겁니다. 그분의 이름을 거룩히 여기지 않는 겁니다. 그 얘기예요. 남에게 대접을 받고자 하는 대로 남을 대접하는. 여기 그러니까 남은 누구로 비유한 겁니까? 하나님을 얘기하는 거예요. 우리 아버지를 얘기하는 거예요. 믿으십니까? 여러분 수많은 기도의 언어와 신앙의 고백을 한번 돌아보시라고요. 정말 그의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도록 내가 생각하고 고백하고 그렇게 실제 살고 있는가? 이 말은 우리가 기도하기 전에 기도의 내용이 무엇인가도 중요하지만 더 중요한 건 뭐라는 얘기예요? 기도의 태도와 자세를 얘기하는 거예요. 그 아버지를 아버지로 대접하고 있는가? 어렵죠? 예, 어렵습니다. 우리가 그 기도의 대상인, 아니 창조주 하나님이 우리의 아버지라면 그 아버지를 아버지로 대접하고 있는가? 최고의 대접은 뭡니까? 그분의 이름을 거룩히 여기는 거예요. 거룩히 여긴다는 것은 그분을 신뢰하고 그분께 모든 걸 맡기고 그분의 능력과 그분의 권능을 인정하는 겁니다. 그 문제를 아버지께로 내려놓는 거예요. 그때 비로소 그 문제는 아버지의 문제가 돼요. 내가 끝까지 붙들고 있으면 그 문제는 영원히 내 문제밖에 안 돼요. 믿습니까? 그래서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여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오며 이 고백을 적어도 할 수 있으려면 이 신앙의 태도가 여러분 속에 다시 한번 확인되는 순종과 고백과 은혜가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